네, 안녕하십니까. 대원 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 네, 저는 지금 옥천면 용천리에 나와 있는데요. 자, 오늘 매물, 예,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3억대 굉장히, 세컨하우스에 완전 최적화되어 있는, 네, 그런 매물, 예, 제가 또 가지고 왔습니다. 아, 여러분들 요거 보시면, 네, 바로바로 전화 주실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자, 우측에 보이시는, 네, 바로 요, 주택 되겠고요. 일단은, 제가 오면서 가장 조금 좋았던 부분은 바로 진입로예요. 네, 진입로. 지금은 약간의 완경사지로 이렇게 올라오고요. 여기 집이 몇 채가 없는데 아스콘 포장이 굉장히 잘 돼 있고 도로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네, 길막힘 현상 전혀 없고요. 교차 충분히 가능하고 용천리의 그 포레스트힐 단지. 네, 좀 못 가서 있습니다. 위치는 조금 들어오죠. 아무래도 용천리 중에서는 좀 들어오고요. 2차선 도로에서 뭐 한 200m 정도도 안 올라옵니다. 진입로 굉장히 좋고, 그리고 지금 도로 좌측에 이렇게 좀 개울이 흐르고 있어요. 물이 보시면, 아, 물 소리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예, 정말 제가 기가 막히다고 하면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 실제 와보시면 정말 좋아요. 예, 요런 환경을 좀 가지고 있고, 지금 요 맞은편에 주택들이 일렬로 다 들어서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그 본 주택은 우측에, 예, 딱 독립적으로 한 채가 이렇게 있습니다. 옆에 아직 집들이 없어가지고, 지금 제가 지금 내부를 보니까 뭐 노래방 기계도 있고 하는 거 보니까 조금 뭐 소음이 있어도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세컨용으로 혹은 에어비앤비 돌리기에, 네, 에어비앤비 딱입니다. 여러분, 예. 3억대면은 사실, 하, 예, 좀 제가 솔깃하네요. 예, 아주 너무나 좋은 매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매물 그럼 외관부터 해가지고, 외관은 크게 볼 건 없는데 내부가 굉장히 예뻐요. 네, 외관 그 다음에 내부 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매물 진입로 이렇게 깔끔하다라는 거 확인시켜 드렸고, 경계 따라서는 석축 상단에, 예, 시멘트 포장, 그 다음에 경계 라인 따라서 하얀색 철제 펜스로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자,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열고 들어가시면 바로 메인 마당입니다. 메인 마당, 생각보다 넓어요. 네, 넓게 되어 있고, 뭐 소나무 조경 이런 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주말용인데, 그죠? 네, 이렇게 좀 식재가 되어 있는 모습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이 이제 이쪽에 또 물 흐르는 소리, 네, 들을 수 있는 개울이. 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네, 이게 이 정도의 날씨에도 물이 이 정도 수량이 된다고 하면 사계절 내내 물은 흐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경계는 여기 지금 텃밭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부분은 포함이 안 됩니다. 예, 이 부분은 그냥 무상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거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 여기 석축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렇게 라인, 이렇게 일직선으로, 예, 토지 모양이 이제, 예, 직사각형 모양입니다. 예, 직사각형 모양의 토지고요. 이쪽 텃밭은 그냥 무리와 무상으로 사용하고 계신다고 하시니까, 텃밭도 그냥 뭐 충분히 가꿀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인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택의 이제 정면에 이렇게 요 정도 공간 또 있고요. 마당으로 쓸 수 있는 공간 있고, 이쪽에 이제 뭐 이렇게 현수막 같은 거 이렇게 또 해놓으셨는데, 여기가 이제 바베큐장 되겠습니다. 자, 여기 굉장히 시원해요. 산 밑이라 산으로 이렇게 좀 가려져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시원합니다. 이 폭염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바베큐장 돼 있다라는 거, 네, 보여드리고요. 그거 말고는 지금 외관은 사실 딱히 제가 보여드릴 게 별로 없어요. 예, 별로 없습니다. 이게 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정면에 이렇게 건축물에 외관 이렇게 보시면 이제 노출 콘크리트 보드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는 모습도 볼 수 있고요. 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특별한 거는 이제 CCTV 보안 시설도 다 시설이 되어 있다라는 거 장점이, 예, 될 것 같고, 이쪽에 이제 지하수 관정, 예, 지하수 관정 야외 수도가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정화조 매립되어 있고, 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이제 주택을 토지의 맨 그 구석지로 해가지고 앉혔기 때문에 마당이 굉장히 넓게 보인다라는, 예, 그런 장점이 좀 있습니다. 네, 외관 이렇게 보시고 굉장히 깔끔해요. 예. 상당히 깔끔합니다. 바로 내부 볼게요. 지금 데크로 올라가는 이 데크는 방부목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 철제 펜스도 되어 있고요.
저라면 이 펜스 없앨 것 같아요. 예. 예, 그쵸? 바로 앞마당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예, 그렇게 하여튼 뭐 되어 있고요.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관 들어가시면 바로 전실 있고, 좌측에 신발장 있고요. 주택의 내부도 마찬가지로 다 이렇게 노출 콘크리트 보드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깔끔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중문 시공되어 있고, 자, 우측부터 보면 바로 안방이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1층의 방. 네, 에어컨도 설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 안에 아담한 네, 화장실, 욕실. 이렇게, 아담하지가 않네요. 자, 샤워 부스까지 다 구비가 되어 있고, 변기 있는 쪽은 이제 건식으로, 반은 건식, 반은 습식으로 되어 있고요. 네, 방 안에 욕실까지 구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메인 공간입니다. 1층에 메인 공간 이렇게 보시면, 거실과 주방을 네, 오픈형으로 지금, 설계가 되어 있는 부분 볼 수 있고요. 아일랜드 식탁은 약간 바 형태로 이렇게 그쵸? 미니 바 형태로 되어 있고 거실에 이제 뭐 이렇게 노래방 기계 예 이렇게 또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레이저 뭐 이런 것도 되어 있고 그죠? 딱 저기에요. 세컨하우스 쓰기에 딱 좋게끔 되어 있고 한 켠에 또 욕실 여기도 이렇게 샤워부스 다 있습니다. 예. 욕실이 또 하나 있고요. 주택 뒤쪽으로 이렇게 창을 또 하나 내셔가지고 일조량이라든가 공간감 그 다음에 조망권을 또 확보해 놓으셨어요. 그냥 크게 창을 하나 예, 내셨습니다. 통행은 안 됩니다. 예, 돼 있고 자 주방도 이렇게 보시면은 3구 인덕션 그 다음에 아일랜드 식탁에 또 1구 인덕션 예, 그리고 요 안쪽에도 이렇게 보면 요게 이제 계단이 창고 되겠죠. 요 부분이 사실 그죠? 예, 여기다가 이제 뭐 이것저것 의자라든가 여튼 각종 이제 즐기기 위한 뭐 일회용품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창고에 제가 필요한 부분들은 여기다 좀 쟁여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상부장 하부장 이 정도 예, 수납 공간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냉장고 여기 있고요. 네 그리고 이쪽에 또 계단 올라가는 쪽에도 여기도 장식장 이렇게 꾸며져 있고요. 원목으로. 네 그리고 정면에 지금 창호 같은 경우는 다 압축 도어입니다. 시스템 도어로 돼 있어 가지고 겨울철에 이렇게 추울 것 같진 않아요 제 생각에는. 예 일단 시공한 거 창호나 뭐 이런 부분 딱 보면 예, 허술하게 지은 주택이 아닙니다. 예,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고 전혀 지금 습하지도 않고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좌측에 문이 하나 있는데 자 여기는 이제 창고 여기 외부로 나갈 수 있는 문이 있고요. 판넬로 확장된 예, 창고가 있고 저 안에 보일러가 있네요. 기름 보일러 보이시나요? 예, 저 안에 보일러 이렇게 되어 있고 뭐 잔디깎이 장비 뭐 이것저것 농기구 장비들 다 이쪽에다가 예, 지금 쟁여놓은 예, 그런 상태네요. 자 1층 다 보셨습니다. 1층은 방이 하나 그 다음에 욕실이 두 개 그 다음에 거실과 주방 오픈형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창고까지 예, 확장된 창고 부분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층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죠. 자 2층 올라가는 계단은 이게 밑에가 뻥 뚫려 있는 구조로 이렇게 좀 되는데 불안하진 않습니다 전혀. 자 2층도 마찬가지로 거실 부분은 노출 콘크리트 보드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거실 꽤 넓은 거실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이쪽에도 창 예. 창 해가 굉장히 잘 들 것으로 보고 하루 내내 뭐 해는 잘 들 것 같습니다. 주위에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밝은 느낌이 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죠 이거 네 보시면 바로 2층에 테라스인데 1층에 옥상 부분 되겠죠 여러분들 굉장히 넓고요. 아무튼 방수공사도 잘 돼 있고 요쪽에 보시면 조립식 창고 하나 더 이렇게 놔두셨고요. 네. 여기도 다 CCTV 다 돼 있기 때문에 보안에 전혀 문제 없을 것 같고 물 빠지는 뭐 저런 것도 다 돼 있고요. 요 루프탑 요 2층 테라스 공간을 잘만 활용하면 예. 네. 그냥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주변이 너무 조용하고 새소리 물소리 너무 좋고요. 예. 네. 옥천 면 소재지까지 뭐 차량으로 10분이 채 안 걸리니까 실거주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자 이렇게 넓은 거실 있고요. 거실 한켠에 한쪽으로 가시면 또 방이 있습니다. 예, 이 방은 이제 자녀분들 쓰기 너무나 좋겠죠. 여기 이제 창문형 에어컨도 예, 설비해 놓으셨고 양쪽으로 마찬가지로 창을 이렇게 빼 놓으셔가지고 다 열어놓으면 굉장히 바람이 잘 통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요 안쪽에 이제 욕실이죠? 예, 욕실. 요 안에 이제 세탁기가 있어요. 이게 이게 좀 단점입니다. 그죠? 지금 보시면 세탁실 별도로 없었죠. 그죠? 그게 조금 안타깝고요. 예, 그 부분 빼면은 정말 다 좋습니다. 다. 그거 빼고는 다 좋아요. 자, 2층까지 지금 다 보셨어요. 다 보셨고, 2층은 넓은 거실과 정말 또더 넓은 테라스, 예, 그 다음에 방, 그 다음에 욕실 하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소개시켜드렸던 옥천면 용천리에 소재하는 세컨하우스 컨셉의 전원주택. 3억대 중반, 정말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괜찮지 않나요? 너무 좋고, 이 앞에 물 흐르고, 새소리 좋고, 굉장히 자연 친환경적이고, 집도 전혀 지금 하자가 뭐 이렇게 있거나, 그렇게 뭐제 눈에 보이는 건 없어요. 그래서, 상태도 괜찮고요. 추가적으로 뭐 비용을 들여서 올 만큼 뭐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그냥 잘돼 있는, 잘 관리가 돼 있는 주말용인데도 불구하고, 그죠? 예, 그런 매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텃밭도 서비스로 이렇게 또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상태라, 여러모로 단점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예, 장점만 있어요. 진입로도 좋고, 여러모로. 단점은 이제 그 세탁실이 없다라는 거. 예, 그것만 해결이 되면 실거주도 해도 될것 같습니다. 요 정면에는 다 실거주 주택들 같아요. 예, 실거주 주택들 같아요. 실거주 해도 뭐될것 같습니다. 빨래 부분만 해결이 되면. 예, 어쨌든 그런 매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아우, 제 얼굴이 막 빛나죠? 땀 때문에. 광이 납니다, 광이 얼굴에서. 그죠? 너무 많이 나네요. 자, 어쨌든 뭐 오늘 소개시켜 드렸던 매물은 여기까지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또 다음 매물 촬영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매물 괜찮습니다. 예, 정말 괜찮은 겁니다. 예, 연락 많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